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더 영향을 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왓츠업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를 결국에 고소했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인수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이행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조금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서 트위터의 주가는 지금 많이 시장에서는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많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오고 시간에 거래해서 트위터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영향,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인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율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서민들은 우리는 당장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내 자산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싫고 디플레이션도 싫고 스태그플레이션도 다 싫고 네.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더 안 나빠졌으면 좋겠다. 네, 현상 유지만 해도. 네. 네.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좀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굉장히 편하게 잘 살아왔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 해가지고 제로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고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래로 거의 제로금리였던 시절이 거의 10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저금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키고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결산을 하는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금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와 있는데 일단 잠깐 블룸버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에서는 현재 그 2년물,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그동안 추이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가 지금 그 빨간 게 2년물이고 그다음 빨간 게 지금 10년물이고 까만색이 네. 이제 2년물인데 이게 드디어 7월 들어 면서 역전돼가지고 계속 이 상태로 네.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단기채하고 그 다음에 더 긴 30년물 이쪽으로 집중을 하지 더 이상 10년물이나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앞으로 불황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고 근데 또 일부 지표 같은 경우 3개월하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경우 아직까지는 당장 그렇게 급격한 그런 침체가 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초단기형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국채 금리를 가지고선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지나간 시점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환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환율도 지금 계속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럽 쪽엔 또 우려가 있다 보니까 유로화는 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유가도 일단은 오늘 또 유가도 또 크게 출렁거렸는데 요 또 달러와 유가 간의 관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건 지금 인위적으로 그만큼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계속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네. 강달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은봉이지만 계속 올라가 있는 상승 마감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세가 지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그 다른 그 외환들이 다 지금 약세를 보이게 되고 특히 그게 이제 그 아주 심해지니까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1 혹은 그 이하로 0.97까지 잠깐 떨어졌던 적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년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6월물은 이제 7%가 넘어선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그 중국은 이미 떨어진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받쳐준 인도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 둔화는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가는 특히 이제 그 CPI하고 대비해서 근원 CPI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요 자료를 보시면 요거는 네. 지금 또 좀 다른 자료인데 요거는 근원 CPI에서 조금 얘기해요. 요거는 네. 요거 제가 조금 표시를 잘못해서 말씀 정정할게요. 여기 보시면 코어 서비스하고 코어 구조 즉 재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간의 그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재화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건 유가 때문에
부분이 이제 떨어졌는데 문제는 서비스 즉 인건비를 계속 이제 올려주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더욱더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즉 이게 지금 다시 또 역전이 되면은 이번에는 이 그야말로 인플레이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임금발 또 다른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직까지도 유동성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은 이제는 부동산을 옮겨가면서 이 주택 시장 가격 상승이 오히려 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환율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실물단이 잡히고 나면 이 두 가지를 잡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제는 정말로 양적 긴축으로 이제 다시금 드라이버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양적 긴축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1%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위축이라든지 하락은 저희가 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은 조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CPI하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앞으로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주의하시고 가능하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진짜. 그래서 그렇죠. 던지시면 안 되고 이미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주도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머릿속에 상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셀럽들의 말을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 말했지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첫 번째 셀럽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입니다. 연간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우리의 포트폴리오 순가치는 3월 말에 2,864억 달러로 작년에 22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surpassing last year's record high,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전히 이번 해에도 좋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 트렌드에 맞춰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했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테마셀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60%는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선 싱가포르가 27%, 중국이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연간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테마셀이라는 국부 펀드는 우리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블록딜한 펀드로도 유명한 펀드입니다. 관련해서 아시아 증시에서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테마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뭐 과거에 셀트리온 이야기 들으시면서 뉴스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테마셀이 생각보다 뭐 올해 수익이 뭐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아시아 쪽에서의 투자를 오히려 하면서 좀 만회하고 있다라는 의견인데 테마셀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봤을 때 테마셀이 굉장히 조금 그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 국부 펀드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다른 그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테마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빠르게 그리고 좀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그 말씀 나왔지만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현재 저가 매수세로 해 가지고 반도체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우선 테마셀 즉 싱가포르가 이제 홍콩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그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이제 받아오는 그쵸. 분위기를 네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싱가포르가 주 투자하는 걸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이제 그 이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마셀의 앞으로의 행보나 이 자금 흐름도 저희가 투자하는 데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은 이 캐시우드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데요. 투자자 웹캐스트를 간밤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금값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재고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완화가 될 것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문제가 The Fed to make policy reversal, 연준을 압박해서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값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또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캐시우드의 이야기입니다. 캐시우드가 이제 뭐 코로나 때만 해도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이 돈나무 언니를 따라해야 된다, 돈나무 누나를 따라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 그 공격적인 펀드들 특징이 뭐냐면은 강세장에서 굉장히 강한 추세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는데 약세장에서는 이 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네.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어느 정도 공격형 성향의 펀드라든가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고객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하는 건 네네. 맞거든요. 근데 지금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는 그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왔지 않습니까? 네. 95달러에서 120달러를 잡았었는데 WTI를.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95달러에서 만약 한번 쭉 밀렸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정말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WTI가 좀 더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차라리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휘발유가 좀 더 싸졌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캐시우드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뭐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인 것 같은데요.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캐시우드에 대해서 올해는 계속 그렇습니다. 물음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도 확인해보죠.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짐 크래머입니다. CNBC의 진행자인데 간밤에 CNBC 클럽 뉴스레터를 발행을 했습니다. For patient investors,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이 종목들이 현재 수준에서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4개의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견해와 일치하는 이 보고서는 반도체 회사가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깊을수록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낸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깊은 반도체 기업일수록 이러한 약세장에서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짐 크레이머도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칩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는 의견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는 일단 메모리 관련 주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인데 이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고 오히려 비메모리 부분 쪽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메모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메모리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프로세서 칩들을 얼마나 네.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째 퀄컴보다 일단은 우선은 엔비디아하고 AMD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정확히 둘은 이 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그래픽 카드로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픽 카드 이외에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AI라든가 딥러닝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스트리밍 처리에 대한 그 칩을 가지고서는 넘어가려고 할 것이고 AMD는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이미 그
기존에 있던 그 어느 정도의 그 인지도를 가지고서 그래픽 카드는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칩 관련해 가지고 젠 4세 퍼스트 제너레이션 젠 4세대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라이젠 4세대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나가는 또 다른 데이터 센터용 칩을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쪽을 해 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 AMD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뭐 마이크론 미국에서 마이크론을 봐야 되겠지만 또 칩 관련 종목에서 AMD나 엔비디아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관련된 칩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